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오늘 먹을 음식은 열광락볶이입니다. 열광락볶이. 요게 이제 일반 부닭볶음면보다 더 맵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매운 걸 아주 좋아하면서 사랑하는 저로서 한번 이게 부닭보다 얼마나 매운지 그리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드실 수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조리 방법 간단해요, 여러분들. 요거 딱 열어 오픈해가지고 오픈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전자레인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 싹 다 오픈해줘야 돼, 이렇게. 꼭 전자레인지 돌려달라고 합니다. 그럼 뭐 후레이크에다가 분말 스프 한번 넣어주고 액체 스푼에 이게 액체네. 이거 다 넣고 나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겁니다. 여기 나와 있어요. 이거 액체 스푼까지 싹 깔끔하게 사사사사삭. 이따 두 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두 개. 자, 그러면 저는 완성해서 오겠습니다. 자, 왔습니다. 예, 전자레인지 일단은 저는 한 2분 조금 넘게 돌렸어요. 4분은 너무 면이 그렇게 될까봐. 오, 지금 다 이렇게 하나는 또 돌리고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좀 물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, 아닌가? 물 다 표시랑까지 넣었는데? 오, 나 맛있는데? 뭐냐? 매운 라볶이에요, 진짜. 이거 약간 좀 물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표지점까지 넣긴 했어. 근데 내 기준에는 약간 좀 많아. 그냥 내가 매운 거 좋아하는 건가? 맛있네요. 빠르게 하나 가지고 올게. 또 다 됐을 거야 지금. 이것도 완벽하게 되면 됐습니다. 네. 근데 맵긴 하네. 매콤하긴 하네. 근데 나는 이 정도 매움을 좋아해서 원래. 자, 부닭보다는 조금 매울 수도 있겠다. 하나 더 먹어야지. 안 되겠다. 맛있다. 원래는 부담 먹으면서 좀 비교하려는데 부담보다는 조금 매워요. 부담보다는. 이거 맛있네. 저 한 번 더 먹어요, 저는. 진짜 그 정도 맛있어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나 부닭도 좀 매워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.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
자, 세 번째. 됐습니다. 이거 딱 깔끔하게 넣어버려요. 저 봤죠, 여러분들? 저는 여기서 덜 키면 면이 너무 지금도 살짝 저한테는 저 기준으로는 약간 꼬들면이 아니야. 난 꼬들면 좋아해가지고 미리 꺼냈습니다, 저는. 네. 이게 제일 잘 된 것 같은데, 지금? 나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. 국물도 괜찮아. 만족. 자, 이렇게 이거 두 개 플러스 이거 세 개. 부닭은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. 부닭보다는 조금 매콤해요. 그래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매운 거 좋아해서 그런 거.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. 제 기준에는 매운 거를 이거를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먹어볼 만합니다. 저는 진짜. 오우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러면